자,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요. 예스. 만석은 기본, 저녁 시간에는 웨이팅이 필수라는 화성의 대표 소곱창 맛집입니다. 곱창, 대창, 막창 모두 국내산만 취급. 특히 직접 개발한 초록빛 황소대창이 인기입니다. 황소대창? 초록빛 향수대창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매일 들여오는 곱창, 대창의 양만 소 4마리 분량입니다. 진짜? 오시장에서 1차 손질, 가게에서 2차 손질까지 하며 잡내 없는 신선함을 보장한 생곱창이고요. 곱창을 직접 손질하면서 곱창의 양과 빛깔을 보고 특곱창을 분류해냅니다. 특곱창은 입안 가득 묵진한 곱이 두 배로 들어있어 고소한 곱창의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 4마리에서 딱 20인분밖에 나오지 않는 특곱창은 오픈 1시간이면 바로 소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내 제거를 위해 보여주는 불쇼로! 볼거리까지 만족시켜줍니다. 불쇼? 네. 솔직히 아직 맛을 안 봐서 그렇지 나는 곱창 먹으러 가는 거에 대해서 별로 설레진 않아. 나랑 너랑 똑같아. 나 지금 제일 설레요. 나는 솔직히 나도 하나도 안 설레. 곱창. 여기네. 자, 내리세요. 내리자. 오. 아, 바람 장난 아니다. 오, 날아갈 것 같아. 안 날라가요, 언니. 날씨가 매우 좋네. 냄새 너무 좋아. 정말 저는 대창을 한 34종류를 먹어봤거든요. 나 약간 지금 소개팅하러 가는 기분이야. 먹다가 멍 때렸어. 명수랑 나랑은 별로 할 말이 없지, 명수랑? 예, 저는 곱창을 좋아하죠. 솔직히 뭐 관심 없어. 마음이 평온해진다. 너 거기 앉아. 네. 명수 이쪽으로, 안 먹는 쪽은. 너 거기 앉을 거야? 여기 앉으실래요? 아니, 얘 먹으라 그래. 아니. 아니, 너 이쪽으로 와. 왜요? 별로 안 먹었잖아. 여기 있는 거 많이 먹나요? 여기 있는 거 많이 먹나요? 얘 편하게 앉혀. 아니요, 저 여기가 편해. 잠깐만, 사연 언니 의자 부셔뜨렸어요. 잘 안 닿아도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찌그러뜨리셨어, 쇠를. 노세현 씨 아시죠? 노세현 씨가 그런 거예요. 네. 참고하세요. 네. 됐어, 진짜 안 닿으세요. 주문할까요, 바로? 예, 예. 어차피 판이 판 4개, 4인분까지 들어가죠. 네. 네. 특곱창 대창 두 개, 대창 두 개 일단 먹을게요. 예예. 예. 특곱창은 곱이 더 많은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완전 신선해. 신선해? 냄새 하나도 안 나. 뭐 맛이 없단 맨맛이던데 옛날에 한 번. 이 꼬들꼬들한 식감으로. 뭐야?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엄청 뭐예요? 깨끗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게 신선하면은 곱창도 기대가 돼요. 뭐 아무것도 없는 계란찜이네. 되게 고소하다. 예, 네, 되게 고소하다. 계란찜이 되게 고소해. 여 계란찜집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계란찜 맛인데. 계란찜 맛인데. 계란찜이 담백하니. 너무 맛있지? 완전 그. 아무것도 안 넣으니까 담백해가지고. 마일드한 느낌이지. 완전 마일드한 그런. 그것도 몰라. 나는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판이 진짜네, 이거. 이 소세지 아니야? 야. 독일 소세지래요. 불쇼 한번 할게요. 좀만 들려주세요. 불쇼 한다고요? 한 번 더 익히는 거지, 이게. 한 번 더. 아, 이게 진짜
과일향이 난다. 잠깐만, 그러면 짜기 전에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특곱창. 특곱창, 이건? 이건 대창이에요. 대창. 이거는 이거거든요. 연통. 연통. 와, 대창이 무슨 순대 같아. 엄청 빵빵하다. 오, 이게. 이게 이 안에다가 좀 파란색 뭐 들어갔네? 네, 야채랑 과일을 갈아서 넣었어요. 아~ 왜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느끼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 네. 이 채소가 고추예요? 네. 우와, 터진다. 어머머머머.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 (목소리) 즐겨봐. 이 채널.